네,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이게 나머지겠죠? 1. 그런데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3 곱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게 나머지인가요? 아,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어떤 수의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 p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머지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나요? 마이너스는 0보다 작잖아요. 얘는 나머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나머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놈의 나머지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그냥 이 값에다가 3을 더하면 됩니다. 1. 그게 나머지예요. 왜요? 자, 이렇게 정리되니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2 맞죠? 얘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 자, 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식은 좀 다르죠? 뭐냐면 차수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B의 차수보다 이 R의 차수가 작기만 하면 됩니다. 수화식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실력 따지기 문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답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석풀이를 잠시 살펴보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수의 세계에서의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석풀이에 의하면 일단 식의 문제로 바꾸죠. x를 2019라고 그러면 x 더하기 1은 202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 r은 여기 x 더하기 1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식을 이렇게 세우고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오네요. r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나머지가 아닙니다. 왜? 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0보다 작은 수가 나머지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더하기 뭐? 2020 하면 2019. 이 녀석이 답이 됩니다. 자, 정석풀이 맞아 보겠습니다. 이 식은 항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2019를 넣었더니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2020으로 묶어내면 그럼 이게 몫이 되겠죠?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2019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런데 저런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이라는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7도 나머지가 1, 4도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5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이 수들은 어떤 특징을 갖나요? 여기다가 나누는 수인 3을 더하니까 나오고 3을 더하니까 나오죠. 이렇게 3을 더하니까 항상 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 1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수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합동이라 그럽니다. 수의 합동이라 그래요. 합동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자, 얘도 합동, 얘도 합동, 얘도 합동. 그런데 어떤 합동이냐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똑같은 그런 식 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mod라는 것은 모듈러스의 준말인데요.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어주면 나머지가 1이 되죠. 이런 뜻입니다. 7도 마찬가지죠.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 되는 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10이라는 녀석하고 7이라는 녀석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합동인 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10과 1은 합동이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합동이다. 저기서 10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8과 2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합동인 수이다. 즉, 8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 기호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풀때
나머지를 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리 큰 수도 합동인 수를 가지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익히기 위해서 잠시 쉬운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 더하기 8은 18이죠.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6이니까 나머지가 0입니다. 그렇죠? 이 나머지 0입니다. 그런데 10 더하기 8을 할때10 더하기 8을 꼭할 필요가 없이 누굴 해도 된다? 네. 얘들과 합동인, 얘와 합동인 1, 얘와 합동인 뭐 2. 이 녀석을 그냥 더해줘도 된다 이거죠. 이게 3이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0. 나머지 0 맞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얘 합동인 녀석이 얼마? 1. 얘 합동인 녀석이 얼마? 2니까 10 곱하기 8은 그냥 1 곱하기 2. 얘를 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0이니까 나머지는 2.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0 빼기 8은 그냥 이건 뭐 2니까 답은 그냥 2.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수랑 합동이 또큰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22 이런 수가 있다 쳐요. 그 다음에 이 수와 합동인 수는 뭐가 있을까요? 3, 5, 15니까 17이라고 그럴까요? 17. 그쵸? 이런 두 수가 있어요. 그러면 22 곱하기 17. 이 수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뭐, 1 곱하기니까 답은 2.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99라는 숫자는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100 곱하기 0 더하기 99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랑 합동이다? 네, 100으로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합동이다. 100으로 나누었을 때두 수는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99의 10제곱은 누구랑 합동이다?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랑 합동이다. 아주 쉽죠? 1. 답은 1. 끝. 자, 밑에도 아주 비슷한 문제입니다. 99의 9제곱은 마이너스 1의 9제곱과 똑같다.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누구랑 합동이다? 네, 100을 더하면 됩니다. 99. 답은 99. 네, 아주 껌입니다. 그죠? 자, 이번엔 329. 329가 누구랑 합동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329가 누구랑 합동일까? 11로 나누었을 때. 자, 10이네요. 10. 그쵸? 그러면 329라는 숫자는 10과 합동이고, 이 10은 또 누구랑 합동이다? 나누는 수 11에서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수를 갖다가 일단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329. 얘의 2021은 누구랑 합동이다? 마이너스 1에 2021과 합동이다.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얘는 뭐요? 얘는 여기다가 11을 더하면 되는 거죠. 10. 답은 10이다. 됐죠? 자, 4번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15로 나눈다. 그죠? 그런데 2가 있다. 그러면 2의 거듭 제곱 중에서 15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겁니다. 아, 2의 4제곱, 16. 16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1이라는 숫자를 4로 묶어내기 위해서 4 곱하기 25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101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2의 4 곱하기 25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의 4의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2의 1제곱. 자, 그런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16이잖아요. 그죠? 16은 15로 나누었을 때, 16은 1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1이죠. 그죠? 얼마로 나누었을 때? 15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이 녀석이 결국은 누구랑 합동이다? 1의 25제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이다. 이 값은 2. 답은 2. 예, 아주 껌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2019는 202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019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아주 쉬운 수인 합동을 찾아보면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2020을 빼면 되니까요. 됐죠? 여기다가 11제곱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11제곱.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누구랑 합동이다? 여기다가 2020을 더해라. 2019. 답은 2019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도전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너무 복잡하죠? 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단순화시켜라. 이렇게 한번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5자리만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감이 생깁니다. 자, 이 수는 동그라미가 4개,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가 2개, 이런 수입니다. 그쵸? 자, 이 수는 동그라미가 4개, 얘는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9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이라는 수와 누가 합동이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 1의 4제곱과 합동이다. 이 녀석은 1의 제곱과 합동이다. 이 녀석은 그냥 1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더하면 얼마죠? 3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9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죠. 좀더큰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는 1에다가 여기 동그라미가 100개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1에다가 그 뒤에는 동그라미가 98개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다시 정리해보면 10에 100개 더하기 10이 98개, 96개.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죠. 그죠? 여기는 12제곱, 여기 더하기 1. 이런 꼴입니다. 껌이죠, 뭐. 얘는 누구랑 합동이다? 1이랑 합동이다. 얘도 뭐? 1이랑 합동이다. 아주 쉽습니다. 그쵸? 자, 1이 몇개 있나요? 2부터 짝수계가 2부터 100까지 있으니까 딱 100의 절반, 50개죠. 거기다 이 1까지 더해주면 결국은 이거의 합은 얼마다? 네, 요놈의 합은 5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51을 9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가 6이 되나요? 6입니다. 답은 6. 아주 쉽습니다. 그쵸? 자, 아주 긴 숫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단순화시켜 주니까 그냥 그 규칙이 보이는 거죠. 규칙을 찾아줬더니 쉽게 또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합동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사용해도 정말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증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와 B는 합동이다. C와 D도 합동이다. 그랬을 때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주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준 녀석은 서로 간에 합동일까? 합동이다. 10 더하기 8, 얘와 뭐1 더하기 2, 얘는 뭐 합동이다. 똑같이 나눠준 누구에 대해서? 3에 대해서. 그쵸? 이런 것입니다. 곱해도 합동이냐? 합동이다. 빼도 합동이냐? 합동이다. 네,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여기 힌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 녀석만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가 진짜 합동이냐 보여주는 겁니다. A 더하기 C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N으로 묶어냈더니 이렇게 나왔네.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왔죠. 그 다음에 B와 D도 마찬가지로 묶어줬더니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 나왔습니다. 두개 나머지가 똑같네요. 얘두개 합동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합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도 증명해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정리 중에서 식과 수의 나머지 정리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의 세계에서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다. 그걸 교육과정 밖이지만 합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었나요? 자, 이상으로 업사이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